안녕하세요. 알렉사 센터의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간만에 엄청 기대되는 향수가 이렇게 도착을 해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올렸었던 바이레드의 스페이스 레이즈입니다. 이 향수는 이제 가장 핫한 셀레브리티 중한 명이자 디자이너로서도 많이 활약하고 있는 이제 트래비스 스캇과 그리고 바이레드가 협업을 한 굉장한 콜라보레이션인데요. 그래서 12월 1일에 출시되자마자 이제 트래비스 스캇 공식 홈페이지와 그리고 바이레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두 솔드아웃이 되었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 그날 딱이 향수를 구입을 할수 있어서 이렇게 오늘 12월 9일에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되는 향수 중 하나인데, 바로 다른 거 없이 바로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게 바틀의 디자인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바틀이 정말 아름답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노트가 정말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스페이스 레이지라는 그런 굉장히 오묘한 이런 이름과 함께 노트도 실제 향으로 써 있지 않고 막 우주먼지, 뭐 반물질 입자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썼는데, 어떤 향을 가지고 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한번 지금 박스를 열어봤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바이로에드에서 출시하고 있는 화장품 라인 립스틱에 관한 거고요. 여기에 완충제가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네요. 완충제 있고, 그리고 완충제 이렇게 있고, 안에는 인보이스 딱 하나 이렇게 있고 끝이네요. 상자가 되게 독특한 게, 상자 안에 보통 향수 상자로 들어있는데,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종이 박스로 이렇게 또 새로 또 다른 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면 여기에 또 하나가 더 박스, 이제서야 바이레드의 박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샘플이 하나가 지금 또 있는데, 이게 좀 구겨졌네요. 새로 나온 릴플레르 샘플 들어있었습니다. 릴플레르 샘플. 이 향수는 아직 제가 아직 못 맡아봤는데, 이건 나중에 맡아보도록 할게요. 고 네, 바이레도의 스페이스 레이지.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게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좀 80년대 좀 레트로 느낌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트래비스 스캇을 잘 모르기도 하고, 네, 그 노래는 알긴 아는데, 트래비스 스캇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포스터에서는 좀 살짝 그런 뭔가 신디사이저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으로 돼 있었다는 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에 조금 특이한 게좀 실링 스티커가 있는데, 캡터스 잭이라고 이렇게 실링 스티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매우 만족합니다. 아쉽지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레드의 스페이스 레이지. 바틀은 진짜 진짜 예쁘네요. 아, 너무 힙한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따로 샷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지만, 진짜 너무 예쁩니다. 진짜 우주를 담은 듯한 굉장히 짙은 파랑색과 보라색의 조합. 살짝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위에는 파랑색, 밑에는 보라색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바이레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북유럽 감성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하우스잖아요. 그래서
조금 되게 미니멀리스틱하고 항상 깔끔한 그런 디자인을 고수해 왔는데, 이 스페이스 레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마치 뭐라고 해야지, 흘겨 적은 듯한 되게 그런 좀 힙한 감성을 담아내서 이런 컨트라스트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독특하네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 아, 뭔가 우주, 뭐라고 생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주에 대한 막 정보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향에 대한 힌트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디테일 매우 좋습니다. 전 이런 디테일 매우 사랑합니다. 우주선도 그려져 있고, 우주복도 그려져 있고, 막 스펙 같은 게 막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향수의 제일 중요한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가 정말 독특해요. 그래서 노트를 제가 써있는 거를 한번 읽어드리자면, 이제 탑노트는 우주먼지랑 반물질 입자, 그리고 미들노트는 별빛이랑 초신성 냄새, 그리고 베이스노트는 대기증기, 그리고 다크네빌라, 그 암흑성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트만 봤을 때 어떤 향일지 진짜 전혀 상상이 안 가는 향수인데, 한번 이제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향을 맡아보면, 지금 여기서는 살짝 과일 냄새가 나는데, 좀 프루티한 느낌이 있네요.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이거 오늘 온다고 해서 오늘 향수를 하나도 안 뿌렸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발가벗은 느낌인데, 지금 그걸 오늘 그래도 향수를 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향을 한번 맡아보면, 첫 향은 되게 우주 냄새라는 걸까? 우주 냄새라기보단 우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그린 노트에서 오는 그 쌉싸름함이 있어요. 카시스 잎 같은데, 카시스 잎에 좀 그런 그린함, 쌉싸름함도 있고, 그 과일 향이 진짜 라즈베리 느낌도 있고, 살짝 블랙베리나 블랙커런트 같이 그런 베리류의 그 달콤함이 있는데, 그 좀 잼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살짝 느껴지고, 확실히 그 파랑색이 생각나는 그런 과일의 달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 블루베리 같은 느낌?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좀 이런 베리류의 느낌과 카시스 잎의 살짝 그린함, 싱그러운 향, 그런 향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주먼지랑 반물질 입자 상당히, 사실 이 향이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반물질 입자? 반물질 입자면 왠지 뭔가 막 짙은 파랑색이 생각나는데, 그런 색깔적인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향이 약간 웜톤은 아니고 살짝 쿨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우주가 좀 우주에 좀 살짝 외로운 느낌?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 바이레도 특유의 달콤함이 있어요. 바이레도 향수들을 보면 조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과일스러운 달콤함이 있는데, 이 스페이스 레이지도 그런 달콤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살짝 모하비 고스트에서 느낄 수 있었던 좀 그런 과일스러운 향? 발다프리크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좀 그런 향?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더 우디한 향이 강해지네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빛과 어둠의 그런 컨트라스트가 있었어요. 앞에 탑노트는 조금 그린하면서 후르티한 향이 있기 때문에 되게 밝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향이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무슨 우디향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살짝 드라이한 시다우드나 아니면 베티버 종류 같은데, 아니면은 사실 저는 그 뒤에 베이스 노트 보면은 이제 암흑성운이라고 해서 암흑성운이 굉장히 어두운 그런 별빛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출리가 쓰였을 거라고 살짝 예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뿌린 지 5분도 안 돼서 거의 아직 탑노트에 머물러 있지만 향으로만 본다면 독특하긴 해요. 독특하긴 한데 그래도 바이레도의 향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맡아도 아 바이레도 향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범주에 있는 유니크함입니다. 향은 여름에는 조금 살짝 무거운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년 내내 쓸 수 있을 것 같은 상당히 좀 생각보다 무난한 향이에요. 엄청 포멀하지도 않고 엄청 캐주얼하지도 않으나 오히려 조금 향이 좀 독특한 느낌이 있어서 트래비스 스캇처럼 좀 스타일리시한 분들에게 또 잘 어울릴 만한 좀 그런 힙한 향수 향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맡아보고 있는데 지금은 좀 더 우디한 캐릭터가 강해지네요. 우디한데 아직도 그 과일의 달콤함이 있어요. 과일의 달콤함도 있고 그 카시스나 아니면 무화과 잎의 그 그린함. 그 향이 이제 코를 이제 콕콕 찌르는데 되게 싱그러운 느낌 가지고 있고 그 뒤로 느껴지는 과일의 달콤함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노트보다도 제가 알아차린 게 있는데 미들 노트에 별빛이 있고 이제 베이스 노트에 암흑성운이 있는데 둘이 조금 또 그 컨트라스트를 잃은 것 같아요. 그 빛과 어둠.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보여준 그 종이에서도 빛과 어둠의 그런 컨트라스트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같은데 이 향수 자체도 뭔가 좀 빛과 어둠을 강조시킨 그런 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첫인상은 향으로만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바이레도의 향수예요. 바이레도의 향수인데 제가 아직 잔향까지는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진짜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무난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지금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향수이긴 한데 굳이 그러니까 향으로만 본다면은 그렇게 윗돈을 주고 살 만한 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트래비스 스캇을 정말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트래비스 스캇의 그런 감성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은 충분히 소장할 만한 향수인 것 같아요. 일단 바틀이 너무나 예쁘고 뭐 향도 상당히 독특하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원래 가격인 285불 100ml에 285불인 향수인데 그거보다 더 윗돈을 주고 살 만한 향수 그러니까 향수로만 본다면 그런 향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첫인상은 이렇고요. 이따가 좀 잔향까지 맡아본 다음에 한번 좀 더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향수를 뿌린 지 어느덧 거의 8시간째가 다 돼갔는데요. 오늘 잔향까지 한번 쭉 맡아봤는데 일단 시간이 시간인 만큼 지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살짝 향이 조금씩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좋은 지속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잔향 쪽에서는 많이 향이 많이 머스키해져요. 많이 머스키해지고 그 중에 살짝 우디함이 느껴지긴 하나 좀 앞에 있었던 좀 그런 강렬한 느낌은 사라지고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좀 더 안전한 느낌으로 마무리됐는데 5시간 정도쯤까지 향을 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5시간 이후부터 8시간째까지는 향이 조금 은은하게 발향되는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 향수가 어떤 노트를 가지고 있을지 정말 많이 생각을 하였고 또 우주의 향을 담았다고 하는 좀 독특한 컨셉의 향수인 만큼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향수랑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수는 다시 한번 뿌려볼게요.
뉘앙스는 처음에는 이거는 확실히 카시스 잎의 냄새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그 풀잎을 이겨놓은 듯한, 그러니까 지겨놓은 듯한 그런 엄청난 쌉싸름한 향이 나요. 그 풀잎의 쌉싸름함. 아까는 좀 싱그럽다고 표현을 했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풀잎의 쌉싸름함이 느껴져서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롬브르단로의 그 처음에 느껴진 쌉싸름한 향, 그런 향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살짝 그 프루티함이 더해져요. 근데 프루티함은 다른 과일보다 베리류, 특히 라즈베리나 아니면 블루베리 이런 느낌의 그 베리류의 달콤함, 그런 달콤함이 전체적으로 향 전반적으로 깔리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은 향이 조금 더 우디해지기는 한데 여전히 그 베리류의 달콤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디해져요. 그리고 바이레도의 특성이 정말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 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가볍고 깨끗하고 밝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향이 그 아까 어두운 느낌이 살짝 든다고는 했는데 이게 어두운 느낌은 있지만 향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밝은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 노트까지 살짝 쌉싸름함도 느껴지지만 그 과일의 달콤함, 베리류의 달콤함이 좀 많이 돋보이고 거기에 살짝 우디스러움이 있긴 하나 굉장히 가벼운 우디향, 특히 우디향도 좀 굉장히 드라이한 시다우드나 베티버 느낌의 우디향이 올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소이 슈퍼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좀 포근한 그런 우디 포근함을 가지고 있는 우디향이었어요. 아 그리고 미들 노트에서 또 확실하진 않은데 살짝 레몬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레몬 같은 그 플로럴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장미향인 것 같기도 하고 레몬의 뉘앙스가 강한 제라니움의 그 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럴함, 쌉싸름함, 그리고 우디함이 있는 그런 미들 노트에서 이제 잔향 쪽으로 가면은 향이 약간 앰버리해져요. 약간 살짝 발사믹해지고 약간 우디스러움이 좀 더 강조가 되는데 향이 그 머스크가 좀 더 올라오면서 굉장히 또 포근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한 5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루시님께서 향이 잘 느껴진답니다. 확산형도 맞죠.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잔향에서는 잔향 쪽으로 갈수록 그런 쌉싸름 앞에 있었던 쌉싸름함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앞에 쌉싸름함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쌉싸름한 향을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잔향에서는 이런 쌉싸름함이 싹 사라지고 베리류의 달콤함, 살짝 상큼한 향, 그리고 거기에 느껴지는 약간의 우디향, 좀 단단한 느낌의 포근한 우디향, 머스키한 그런 우디향이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생각보다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비슷한 느낌을 찾자면은 라몬 모네가레, 올레나 아니면 라몬 모네가레, 플라멩코 같은 좀 프루티함, 특히 라즈베리가 좀 지배적인 그런 머스키함, 그런 포근함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처음에는 롬브르단로를 시작을 하는데 그 뒤로 갈수록 좀 라몬 모네가레, 올레나 플라멩코가 살짝 생각나는 그런 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는 향의 변화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탑노트는 그냥 그랬는데 미들노트부터는 좋고 잔향 쪽은 솔직히 조금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첫인상을 만나봤을 때는 제가 딱 그냥 285불 딱 그 정도 값어치 하는 향수라고 했는데 잔향까지 이제 맡아봤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트래비스 스캇이 그러니까 트래비스 스캇과 협업한 향수라고 해도 향 자체로만 본다면은 조금 그냥 생각보다는 그냥 바이레도 향수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한 바이레도 향수. 너무 그렇게 막 뛰어난 향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향이 엄청 유니크하긴 해요. 향이 조금 독특한데
루시님의 말로는 이 향수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향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딱 흰 셔츠 하나 입고 이 향수를 뿌렸을 때 반전 매력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이런 의상을 입어도 쉽게 소화할 수가, 좀 더 멋있게 표현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다른, 그러니까 스타일링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수도 좀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트래비스 스캇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향수이고, 그냥 자기 자신을 잘 담은 향수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컨셉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 향수가 우주의 향을 담았다고 하는데, 우주의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좀 사실적인 우주의 향이라기보다는 좀 우주의 조금 몽환적인 느낌? 좀 신비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담은 향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향수가 출시됐을 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향수 그 킥스타터에 그 오드 스페이스라는 우주의 향을 실제로 담은 향이 출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주 그 애스트로넛들의 말에 의하면은, 우주 유영을 하고 갔다 오면은 이제 우주복에 냄새가 배어져 있는데, 그게 살짝 파이어타운 냄새, 탄 스테이크의 냄새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페이스 레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적인 향은 아니고 좀 추상적으로 좀 더 예술적으로 승화한 그런 우주의 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몽환적인 느낌, 뭔가 신비로운 느낌은 잘 담은 것 같아요. 바틀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일단 트래비스 스캇과 이제 콜라보를 했다는 그게 사실 가장 이 향수에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향수를 285불보다 좀 더 웃돈을 주고 구매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트래비스 스캇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바이레드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한 350불? 한 400불? 그래도 100ml니까 400불까지는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향이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바이레도의 전형적인 그런 향수이지만, 그래도 트래비스 스캇과 협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면서 한 400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이레도의 스페이스 레이지 첫 인상을 한번 맞춰보았고요. 좀 더 이 향수는 많이 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한 번만 뿌려가지고 이 향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좀 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제 편견 없는 제 솔직한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았고요. 한국에도 아마 구입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신다면, 만약에 소분을 구하실 수 있다면은 한번 시향해 보셔도 좀 한번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